여기는 산꼬라데이. 여기 해발 한 700m 되는 것 같아요. 감자를 캐시는데, 오! 감자가. 알이 잘 들었네. 땅이 엄청 좋다. 감자가 엄청 토실토실해요. 야, 아니 흙이 어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응? 완전 옥토네, 옥토. 황토. 황토예요? 황토. 야, 이 본마루 하는 데가 진짜 옥토네, 그지? 이 감자야? 감자야. 이파리가 신기하네. 이파리가 신기해. 감자가 고구마지 뭘 감자나? 에? 감자도 모르고 고구마도 모른대요. 단지. 이게 배어나무야 이런 거 뭐가 아니요. 아니 이 감자 감자 그거가 이파리가 우리가 그거 안 같아. 꼽혔던 감자. 감자 이파리가 싱싱하네. 응. 아니 감자는 아는데 감자 나무 감자 이거 뭐지? 감자도 한 번도 안 보니까 감자 나무로 해서 캐는 줄 알잖아요. 아는 줄 알아. 감자 싹이니까. 아니 그 감자 싹이 그러니까 시향 이쪽에는 또 들깨 심으셨나봐. 아닌가? 예? 감자밭인데. 아, 이쪽도 감자인데 다, 감자 다 빼셨구나. 감자 캐고 거기다 들깨를 심은 거네. 아. 감자가 엄청. 엄청 실하네, 그지? 오, 잘 됐네. 뭐가 있어야지. 신발, 아이고, 신발 가져왔어야 되는데. 장화를 신고 왔어, 이게. 근데 호미를 안 캐고 손으로 캐셔요? 아니, 그러니까 땅이 물렁하니까. 와, 흙이 진짜 좋다. 그냥 손으로. 돌멩이 하나 없어, 어떻게. 호미가 필요 없네. 이 호미가 필요 없어. 밭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흙이 좋아요? 이야. 알감자 졸이면 진짜 맛있겠다. 감자가 이 정도는 되지. 저거 요리하는 감자. 엄청 크다. 아, 머리통만 하네. 이거 봐요, 감자 봐. 와. 감자가 쑥쑥 나오네, 진짜. 이거는 무슨 감자예요? 두배. 두 개요? 어, 분나는 거. 분나는 거. 아, 감자 이름이 아, 두 개예요? 두 배. 두 배. 두 봐요. 두 개래, 두 개. 두 야, 세 개가 나오네. 엄청 크다, 와. 진짜 와, 감자 농사 잘 되셨네. 감자 갈아갖고, 감자 전에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지. 야, 흙이 좋으니까 그냥 저걸 안 해도 되네. 호미로 안 해도. 그러니까. 힘이 좋으시니까. 쓱 하니까 되네. 더 깊이에는 없어요? 위에만 저리 있지. 아, 위에만 있는 거야? 응. 신기하네. 감자삭도 뽑으면 거기에 또 막 따라오잖아. 어. 아, 이파리를 다 떼고 나서 이제 저렇게 빼는구나. 어.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캐기가 쉽지 저랬네. 여기는 엄청 커. 야, 아기 머리만해. 머리만 이거 봐요. 예. 아이고 자꾸 나온다. 아, 아기 머리만해. 진짜 머리만. 예, 야. 이 가생이 이상하게. 가생이가 더 크네요, 그죠? 가해가? 신기하다. 이거 봐요. 이거 어디로 출하하셔요? 아니 우리 저 아래 예. 장터. 장터에서 파셔요? 아, 잘 네. 팔리겠다. 워낙 좋아 가지고. 아, 장터 뭐. 내가 파는 거 봐. 큰 거는 다 팔고 작은 거만 드시는 거는. 뭐 작은 거. 뭐 다 이거 다 팔아도 되겠다. 작은 거는 쪼려 먹는 거로. 응? 쪼려 먹어 봤어? 예? 옛날에 먹어 봤죠. 엄마가 해 주는 거. 저번 주에도 먹어 봤잖아. 그 네가 해준 거. 야, 신기하다. 엄청 크다. 감자가 쑥 나오네.
옥수수도 저 옥수수 저 이밭이 다예요? 네. 이장님 댁 거예요? 와. 네. 옥수수도 잘 됐네. 잘 됐죠. 네. 올해는 농사 풍년이시네. 진짜 많이 컸다. 네. 장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워낙에 좋다. 비가 먼저 엊그제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하니 너무 좋습니다. 아. 박스에다 담아. 아 여기 바구니에다 다 담아. 멸당님 어디 갔어? 저기 노란 바구니. 멸당 어디 갔어? 여기 더 담는 것도. 막 담으면 안 되는구나. 선별 작업을 또 따로 해야 된대요. 이게 상품 이제 크기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다 틀리니까. 이 산속 깊은 산골에 땅이 엄청 좋아요. 지금 옥수수도 지금 잘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다 옥수수를 심어 놓으셨네요. 아이고야. 옥수수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 옥수수를 엄청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와. 옥수수가 잘 됐네. 그지? 중간, 세중간에는 저기 들깨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나봐요. 매미소리가 아주 음악처럼 들립니다. 아주 이 산 꼭대기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너무 시원합니다. 아, 옥수수가 나무 한 개에 두 개씩 달렸어요. 두 개씩 달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거 보니까 이제 큰 게 상품 가치가 있나 봅니다. 여기는 그 영월 김사과님 형님이 농사 짓는 곳인데요. 이렇게 옥수수 밭이 드넓게 이렇게 했습니다. 야, 엄청 커요. 엄청 넓어요. 옥수수도 진짜 많이 심으셨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 완전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에다가 이렇게. 옥수수 밭이 어마어마해요. 지난주에 해독수수를 먹어봤는데 이거는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월 김사과님 형님 산골 밭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시골은 옥수수하고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